보여줄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계 중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네. 모든 이제 5주 차의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할 팀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리젝 선수들이 근처에 있거든요. 끊어낼 수 있죠. 와우. 적응하기 시작했죠. 네. 건물을 뚫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하울 선수의 엄청난 플레이가 또 손이 겹치지 않는 손에서. 오! 이야. 아. 바다의 왕을 잡았어. 리젝트 이러면 두 명을 잃고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위치나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의 그 팀원들의 위치를 보게 됐을 때는 와 이제. 이야. 야 역시나. 총만 쏘면 된다. 네. 네. 만편을 지금 그냥 사격하는 거죠. 주포로서 이 능선을 잡고 맞은편에 GX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성당 쪽을 선을 그으면서 쩐다 세 번째 스택 네. 아닌가요? 네. 아 여기서 이 정리가 좀 됐네요. 그 동선을 네. 아. 네. 장악당했기 때문에 네. 네. GX는 그냥 몸을 좀 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담원기아가 네. 그 킬로그를 보고 어이쿠 ATA 라베가 합작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그렇죠. 예, 열심히 요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ATA 라베가는 안쪽에 힘을 크게 준 게 아니라서 이 외곽으로 돌아온 EM 텍스토맥스와의 교전을 좀 힘을 줘서 네. 풀어 나가야 됩니다. 교련 들어가죠. 옆에 옆에. 찬스로 얼음 풀고 윤주. 그런데 환이다 저 위치에서. 자 바로 응사. 자 환이다 맥주라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스페로까지. 이 먼 거리에서 퀴즈 나왔죠? 포칭키에서. 네. 네. 이러면 흐름을 좀 크게 방해를 하는 꼴이 됐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회복을 하고 달아나는 게 좀 더 빠른 예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TA 라베가는 네. 맞습니다. 한 명 이제 아웃된 상황에서 세 명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학교 오! 야 와, 맥주라. 맥주라 진짜 헤드 날렸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런데 맥주라 진짜 괴물 같은 판단. 불명죄 세 명째 가려. 맥주라. 그쪽에 아프리카 플렉스 한 명 투입해서 네. 자리를 넘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건너가다가요 사상자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뒤에서 하나 래쉬 선수가 있습니다. 갚아주나요? 자 그래도 여기 사이비아 네 재빠르 끊어내고 리젝트까지 멀리서 쏴주고 있거든요. 자 래쉬 그런데 공멸해요. 자 노코멘트도 백업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이비아 선수는 기절 중인 상황에서 연막 뿌리고 좀 살려낸다면 숫자 보존할 수 있거든요. 자, 구덩이 쪽으로 들어가는 다나와의 판단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네. 기블리가 이 입성 자체를 알게 된다면 나중에 이 로종 능선의 출발점에 묻혀서 수류탄 던졌을 때 그걸 잘 막아내야 돼요. 오늘 네. 다나와 e스포츠의 중요한 점 카운터 펀치를 얼마나 정확히 매섭게 잘 날리느냐입니다. 동선이 겹치는 거 약간 맨션. 우려했었던 건데 자, 아파트 아파트 입주에서 한번 회복하고 가나요? 네, 지금 그냥 지르나요? 방향이? 자, 지금 가네요. 결정되는 그 타이밍에 지금 멈추지 네. 않고 가고 있어요. 네, 미키 선수가 내리지 않아도 되죠?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여기서 네. 약 먹고? 네, 한번 내려서 오! 야, 극단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요? 아파트 사이로? 오! 아파트 네. 사이로? 사이로 가세요. 여기 부지지 있거든요. 코앞에 있거든요? 자, 네. 실키도 외곽에 빠져있고요. 자, 그래도 갑니다. 걸렸어요. 네, 포기. 아, 설마 2단계에서 아직까지도 아파트에 몇 팀이나 남아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갔었던 네. 건데 네. 대통당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지나간 선수들 끊어내고 있는데 아, 이거 손에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 BGG가 들어가요, 또! 아니, 이거는 좀 너무 대놓고 들어가는데요? 네. 아니, 문 앞으로 가는데요? 이건... 이게 학교 쪽에 보여줄 게가 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네. 회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GX가 네. 먹고 있는 집단지 맞은편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데 싶습니다. 와. 커피? 보여줄게!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자기장에 붙으면서 네. 차지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젠지도 로족 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들어왔고요. 아, 참. 보여줄 게 힘만 딱 빼놓고 다시 히트앤런. 네. 와 진짜 어우 좀 난리 났습니다. 그리티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보여줄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보여줄게는 끝까지 자기장 쓰면서 나머지 4명들이 합류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리핀 쪽을 계속 공략하면 돼요. 다른 팀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 개활치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능선의 출발점에서 다들 카운터펀치 날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지이노닉스. 드론은 기블리를 끊어내고 있고 GX도 무너졌습니다. 네. GPS 기블리는 젠지 쪽에서 사격을 받으면서 해우소 가져가려고 했던 판단이 오히려 좀 독이 됐고요. 자, 카운터펀치. 네. 서로 수입한 대결. 근데 젠지 쪽에서 계속 사격이 들어와요. 네. 자, 창고 쪽에서 때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던져주면서요. 지금 T1도 뒤에서 지금 계속 반대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엔터포스 36도 한 명 정도는 좀 네. 용병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싶은데요. 지금 여러 군데 사방에서 경기 이 교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 T1은 또 지금 진출하는 그런 찰나에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무너지고 있었고요. 아! 이것을 다 피해가면서요. 지금 차량 둘러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네. 덮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되나요? 와! T1은 밀어버렸어요. 아, 그런데 전력이 반파돼서 네.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야, 렉스! 스포츠가! 자, 2-3도 올라왔어요. 세 팀, 네 팀 몰려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면은 오히려 이런 혼전 양상을 이용해서 네. 젠지가 저 시작점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와. 그런 상황이 옵니다. 노코멘트 무시하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차량을 크게 우회해서 지금 2-3력이 가져가고 있는 저 능선 쪽을 점령하는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젠지가 지금 이 위치에 계속 고정이 돼 있으면 치킨 가져가기가 꽤나 어려워져요. 네, 여기는 죽음의 능선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팀들이 몰려서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젠지가 선택을 한다면 이쪽에 붙이면서 서로서로 약간 오우. 피해를 주고 받을 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여기 능선 두고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보여줄 게가 또 포탑. 아, 야, 이거 수탑 능선에서 보여줄 게가 그리고 야금야금 다른 팀들 갈가먹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ATN 아베가 들어가 있는 구덩이도 다 알아요. 두 명을 보내면서 외곽을 계속 정리하는 구도를 만드는 건 이쪽에 와! 그냥 너무 묶였어요. 진짜 플레이를 하니까. 네, 보여줄 게 네. 오늘 남다른데요. 네. 자, 어쨌든 하나 더 자, 다른 강팀들 상대로 힘싸움 유지, 전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네. 그리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돕니다. 236 쪽으로 크게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라이딩 샷을 통해서 저 능선의 시작점 뺏어내겠다는 거죠. 체인지 가요. 네. 자, 내려오고 있어요. 돌아요, 돌아요. 서쪽. 아, 이쪽 사먹겠는데요. 죽음의 능선. 예, 네. 판단하는 거 보세요. 네, 잡으러 들어갑니다. 보여줄게요, 했어요. 예, 승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엔터포스도 다나완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능선에 또 다른 주인이 좀 나타나게 생겼어요. 네. 결국에는 보여줄게와 젠지의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엔터포스. 아 이거 뭐 최백혈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팀도 맞물리 마지막에 와서 이 깃발이 꽂는 팀이 젠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능선의 장점이 좌우 이렇게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쏠 수 있는 타이밍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자 보여줄게가 먼저 선제 공격 하나요? 자 옆에 옆구리 노릴 수 있나요? 어디까지 헬렌? 치고 와서 헬렌? 네 위치하고 있는지 젠지가 아직까지 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여기서 야, 아! 헬렌! 자 젠장보다 빠르게 야 보여줄게 와 보여줄게 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지금 이 기회를 너무 잘 잡았죠. 네. 보여줄게. 거의 뭐 사실상 이 스테스 모드였거든요. 네. 보여줄게도 승부수를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두 힘을 다 이쪽으로 줘서 헬렌을 못 살리더라도 지금 젠지를 좀 밀어내는 판단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핀도 두 명의 잔여 병력이 있기 때문에 수탑 능선으로 돌려서 도망가는 것도 사실 할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네. 헬렌 확실히 낫고요. 네, 그렇죠. 인파이팅에서 이노닉스 네. 한번 보여주나요? 아, 조이도 발견. 아, 에스터가 포근을 이노닉스. 이노닉스. 빠포. 위치 알았어요. 위치 알았어요. 아, 이거 성광탄 하나 먹이고 시작하면 이거 못 버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래필 움직이거든요. 자, 보여줄 게가. 기절로고 올라오니까 네. 그래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젠지가 절기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바로 백스텝해야죠. 젠지 바로 백스텝해야죠. 볼줄기를 정리할 수 있었던 각이긴 하지만 지금 헤드라인, 그리핀의 헤드라인이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백스텝하는 판단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길어진 불렀으면서요. 네. 그리고 그리핀이 위로 올라오는 그 각에서 아래 집단지에 있는 쪽에서 사격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그리핀도 이제 이쪽으로 몸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젠지와의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기하기는 좀 이른 타이밍이고요. 자, 능선 올라가. 와, 이노닉스. 와, 공격 여기서 쳤는데요. 와, 젠지 이거. 남쪽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북쪽 네. 싸움 여기서 나오는 선수들과의 맞승부만 준비하면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노코멘트가 오랜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젠지 쪽에 견제를 못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젠지가 노코멘트를 잡아먹으면서 치킨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되고요. 자, 그래서 네. 빠르게 정리해서 4대 3 구도를 만들자. 이런 판단하에 노코멘트가 투자를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프 점프! 연막으로 들어갔어요? 자, 답변 게임인데요? 네, 다시 나왔어요. 엎드려서! 아이고, 또 나오죠? 사이비아? 네. 자, 이럴 때 한번 한 사람 정도는 젠지의 그 어떤 라인 네.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상태는 아프거든요. 나오면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리고 젠지 헤머놓았어요. 기절당하면 구멍 났어요. 젠지 입장에서는 땡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노닉스 계속해서
백테크를 하려고 저쪽에서 타이밍 보려고 고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야, 이런 이슈! 아니 지금 이슈! 아니 고니가 밑장 빼기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밑장 두 장이나 뺐어요. 킹메이커 되겠는데요? 그냥 노코멘트를. 젠지 젠지 타임. 혼자 남았어요. 와 이걸. 아, 와 젠지. 자 이번 경기. 오 이거 한 판맨. 두번 연속 나 두번 다 두 판맨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젠지가 창고 쪽에서 계속 그 반대편 쪽을 사격을 넣어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전력 약화를 시켜주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우회하는 네. 판단 그리고 2, 3력을 같이 밀어내는 판단까지 하나하나 잘 짜여져 있는 움직임에 중간에 교전의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 운영의 젠지인데요.